뭐 있는데 또? 제 거예요. 바나나라고요? 바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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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나 유튜브.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아니 본인을 찍으셔야죠. 자, 제가 찍어드릴게요. 자 지금 뭐 아니 뭘 하러 왔고 이런 거를 말을 해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오늘 이제 투헌 주최로 아 저, 시간이 조금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는 오늘 이제... 그러면 여기까지. 아니 잠깐만. 어르신들이 틀리 떨지 않게. 아 뭐야 또 카메라가 있었잖아. 아 이런 멘트를 칠 때마다 카메라가 있다는 게 당황스러워. 아 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 초대님 반갑습니다. 아 지금 뭐 아, 보여주죠 지금? 아 네 아 예 하다 보니까 예 얼굴 좀 웃게 되었습니다. 아, 민망하네요. 제가 먼저 제일 먼저 웃게 된 것 같은데 다른 분들도 하시다 보면 많이 지저분해질 것 같습니다. 아 지금 벌써 시작 전에 묻은 사람 진짜 처음 본다. 아직 연타 하지도 않았는데 시작 전에 연타 몇 개 오르셨어요? 저 오늘 42개 정도. 혹시 이건 동영상인가요? 네. 그러면 아 그 과정들이 아 편집으로 다 저기 할 거예요. 아. 오늘 연탄 봉사를 위해서 착장에 대한 설명들을 해주시면 안 되나요? 아, 일단 저는 이제 활동성 좋은 어근과 활동성이 좋나? 추워가지고 그리고 골덴 바지. 골덴을 아니 골덴이 진짜 봉사. 와 이거는 아니 이거는 약간 이와 잇몸의 조합 아닌가요?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콜라보. 잠깐만. 아니 이러면 광고 못 받아요. 죄송합니다. 아니 하나라도 연락 주세요. 진짜 콜라보 카드. 안녕하세요, 부장님. 네. 오늘 어떤 준비를 네. 하셨나요? 아니 사실 연탄봉사 치고는 너무 뭔가 잘 차려입으신 게 아닌가. 예? 이거 그거예요. 보통 레깅스가 아니고. 이거 그거 아니니까 그 부스 이지부스트? 네 맞습니다. 이지부스트? 어 그 이거 비싼 신발. 아니 얼마인데 이게? 아니 자기 신발이 뭔지 얼마인지도 이거 약간 부자들 그거 아니야? 그게 아니고 선물 받은 거여가지고. 아 원하는 아니 이거 루이비통 신발 이거 진짜. 그러니까 이거 내 말은 아니. 이게 진짜 심해요. 아니 예쁜 거 봐.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할 말이 있어 할 말이 있어.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더티한 느낌이 있어서 약간 착시 효과를 누릴 수 있다. 안돼 이거 팔아서 연탄 봉사 팔아서. 죄송한데 오니. 와가지고 반짝이 눈에 반짝이 붙이고 왔잖아요. 아, 이게 연탄 봉사의 자세가 잘못된 거잖아 이거. 화장을 할 수 있는 거다. 화장을 할 수 있는 거죠. 목장갑. 아니야. 지금 화장을 안 하고. 찍어도 되나요? 벌써 힘들어. 뭘 했다고 장갑밖에 안 꼈으면서. 그냥 이거 팔아서 연탄 그 사죠. 죄송한데요. 네? 저 선물 받았어요. 저 생일 2월 5일인데 뭐 선물 주실 건가요? 죄송한데 요즘은 담배 피세요. 저기요 죄송한데 저 2월 5일에 생일인데요. 뭐야? 이거 봐. 어 조심하세요. 아 이쁘겠나요? 네. 괜찮나요? 지렸다. 괜찮아. 주세요. 잠깐만. 네. 조심해야죠. 봉사는 봉사지만은 우리가 몸을 조심하는 게 가장 큰 요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또 5분 때 더 채우고 있어. 30초만 뭔가 멘트 좀 쳐봐봐. 입장에 대한 소개. 바나나 폭로합니다. 이 사람 폭로할 게 많아요. 예 해보세요. 제가 말하는 순간 예. 날아갑니다. 아 해보세요. 일단 페라리 입은 거 아니에요. 훔친 거고요. 진짜 막 던진다. 이 사람 천 원 사는 거 아니고요. 어디 사는데? 여자친구 숨겨놨고요. 또 뭐 있지? 맞아요. 바나나 나락 보내려고? 맞아요. 뭐 있는데 또? 제 거예요. 바나나가 제 거라고요? 아니 저 두 번째 거절 저기서 해도 되나요? 50만 구독자를 22년도에 찍게 되면은 네. 마음을 받아달라던 그 고백은 여기 쌤쌤 칠 수 있는데 나 두 번 거절 당했거든. 이거 당해보니 불쾌하네. 불쾌하다고요? 진동을 하던데 왜? 저 사람의 봉사할 때 쓰러졌어요. 봉사가 쓰러졌는데 일어나자마자 어르신분들 방식으로 하더라고. 진짜 마음이 따뜻해. 아 여기 이거 어디에 대야 되나. 아 감사합니다. 아 여기 찍고 계셨구나. 아 여기 좀 민망하게. 아 감사합니다. 이제 처음부터 하면 잘할 자신 있어. 아 하나님이 아까 못했는데 한번 하세요. 어떤 거요? 연탄이요. 연탄이요? 약간 면허 정식은 한
아까 여자 스테이크 했잖아요. 아니 하려고 했는데. 아니 죄송해요. 스테이크인가요 정식인가요? 둘 중 하나 골라주세요. 맞아. 정식으로 할게요. 연어 정식은 판단지가 훌륭합니다. 됐다. 평가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? 어떻게 들으셨어요? 아 이 이행시요? 아 근데 연어 아가미에서 탄수 나오는 거 낫지 않아요? 그거는 생물학적으로 맞기 때문에 이게 1등이야 지금. 야 이게 이행시를요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떠오른 거예요. 어르신들에게는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? 힘드신가요? 뒤에 가서? 네. 글쎄요 몸은 힘들 수 있지만 마음은 지치지 않는다. 중요한 건 중껑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속마음. 얼굴이 너무 평온하신데요. 저요? 하지만 얼굴에 연탄 묻은 사람 저밖에 없는걸요? 연탄 묻힌 거 컨셉 아닌가요? 무슨 소리예요? 하다 보니까 묻게 되더라고요. 저거 학사 선택이에요. 무슨 소리예요? 봉사의 뜻깊음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. 봉사의 뜻깊음이요? 봉사란 무엇이냐? 자고로 누군가를 위해서 무료로 선한 일을 행한다는 거. 저는 무료가 아니고 저의 이 따뜻한 마음이 대대손손 내려가서 이 할머니의 또 자손들에게 구전되고 나 역시 이 따뜻했던 마음 추억들을 나의 세대들에게 구전시켜서 따뜻한 지구촌을 만드는 것. 그것이 결국 봉사의 끝! 결정체!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단독 봉사 콘텐츠 단독 봉사 콘텐츠요? 네. 근데 저도 이제 올해는 좀 쉬려고요. 그전까지는 쉬지 않고 달렸기 때문에 이게 주격이 일정하지가 않다. 살짝 그게 문제죠. 들쭉날쭉한 게 부정적이게 된 어르신들의 마음이 아닐까? 진짜 끄집어내네. 그 마음을 정렬하는 게 우리의 뭐 아닐까? 갈팡질팡하는 어르신분들의 마음이 아닐까? 그렇지. 그래가지고 오! 괜찮으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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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런 데 다치시면 안 돼요. 제가 진짜 봉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, 진짜요. 가장 중요한 거는 다치지 않는 거예요. 다들 잘 들어. 한 명이라도 다친다면 나 그 사람 용서하지 않아. 같이 이렇게 크리에이터 분들이랑 하니까 더 찍었어? 찍었어? 찍었어요? 카메라가 돌아서 웃어주신 거 같은데 아니신가요? 네. 아니요 아닙니다. 같이 고생했던 동료가 취해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. 네. 저는 추워도 괜찮아요. 따뜻한 마음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. 정말 딱히 와나나님한테 벗어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. 아 아니에요. 저는 꼭 수련님이 아니었더라도 누구든 벗어나실 겁니다. 오늘 이렇게 와나나님이 열심히 연탄 쌓는 모습, 얼굴에 연탄 묻히시는 모습, 카메라 없는 척하면서 인터뷰하는 모습, 정말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고객님! 아, 왜 이렇게 오늘 날이 따스하지? 아, 그건가? 내 마음에도 연탄이 쌓인 건가? 너도? 어? 나도? 오늘은 보일러 한번 꺼볼까? 마음만으로? 우리 마음에는 연탄으로. 이거 편집 좀 잡아주시면 저희가 마음을 하고 저기 볼 때 카메라 같이 쓰셨다는 엔딩. 그럼 집으로 돌아가 볼까? 진짜 꿀감이긴 하다.